이번에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달력 같은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위치를 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모서리는 조금 둥글게 하기 위해서 상단에 키보드의 위에 방향키를 올리겠습니다. 색깔은 노란색이고요. 구멍을 뚫겠습니다. 구멍은 보니까 8개의 구멍이 필요해요. 그래서 원형 도구를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그 부분에 흰색의 원을 그려주고요. 마지막 점 쪽에도 이렇게 하나를 찍어줍니다. 저는 블렌드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원을 그려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나서 블렌드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원 한번 클릭, 여기 원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럼 이 사이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.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마 기본으로 매끄러운 색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지정된 단계를 입력하시고요. 저희는 총 7개가 필요한데 2개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. 5를 넣어주시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. 들어옵니다. 확인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얘가 구멍을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특정하게 뭐써 있진 않지만 구멍을 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를 그러기 위해서 오브젝트 확장 눌러주시고요.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이용합니다. 그룹 풀어주시고 안에 있는 애들을 선택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. 링 그려볼게요. 링을 그리기 위해서는요, 일단 약간 타원을 하나 그려주세요. 이 타원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. 일단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. 근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죠. 원 중에서. 마지막으로 1.5 다시 원을 맞춰주시고요.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좀 잘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가위 도구 이용할게요. 가위 도구로 불필요한 부분을 한번 콕콕 찍으세요. 선택 도구로 불필요한 부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. 위치 잘 맞춰 주시고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그 상태에서 Alt 드래그 Ctrl DDDDD 하시면 되죠.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조금 원이 좀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제가 너무 이 안에 흰 원을 밑에다 두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걸 조금 조절해서 쓰셔 주시고요. 밑에 있는 원을 하나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.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흰색을 하나 그려주시고요. 이 원은요, 일단은 배경이, 저는 흰색으로 그려놓을게요. 그다고 나서 밑에를 쭉 자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선분 도구를 이용하셔서 여기를 하나 이렇게 가로로 길게 그려주시고요. 선분과 이 흰색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나눠주세요. 그룹 풀어주시고, 위에는 그대로 두시고, 밑에는 선으로 남겨놓을 거예요. 이렇게. 위에도 근데 사이즈를 맞추려면 선이 있어야 됩니다. 됐죠?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요 애를 모두 Alt 드래그 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파인더로 합치고 했던 애들은 얘가 그룹이 안 돼요. 컴파운드 패스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이 되지 않는 것을 한번 유념하시고요.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줄여주세요.
그 상태에서 여섯 개 그려주면 됩니다. 하나, 둘. 반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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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하시면 되고요. 다음 밑에다가 해피 이즈라고 쓰겠습니다. 해피 이즈. 해피 이즈는 타임 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T로 들어오셔서 글씨의 크기는 12. 12의 글씨의 색상은 K의 글씨의 크기는 8이고요. 그다음에 볼드, 여기 레귤라로 써 있죠? 이 부분을 볼드라고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색상은 흰색입니다. 이렇게 알맞은 위치에 올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두 번째 그림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. 여기 미션 중에 여기가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셔서 지금 보시면 그룹이 안돼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얘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색깔이 없는 면색과 선색이 없는 애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 만드셔서 선색과 면색이 없는 사각형을 만드셔서 같이 그룹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두 번째 것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.